예, 저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알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알람을 어떻게 쓰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알람의 핵심은 예, 어떤 임계점, 예를 들면 CPU 점유율이 5분 동안 9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즉 액션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알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지정하는 화면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알람이 동작했을 때요 액션 디테일에 해당되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을 한다. 알람이 울렸다는 것을 공지한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던 거죠. 자, 요런 공지사항이 이렇게 이메일을 우리한테 통보받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빠르게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들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액션을 지정하는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메일만 해도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항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빠르게 우리가 어떤 상태를 통보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문자가 있죠, 문자. 그래서 알람이 동작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한국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메시지를 통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요거는 말하자면 꼼수입니다. 꼼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서비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 방법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이메일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문자를 사용자들에게 통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통보해주는 그 데일리 쿼터가 있기 때문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쓸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그이 경고성의 메시지가 하루 종일 나오는 하루 종일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 쪽에 자신의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메일 서비스의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메일을 수신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뭘 해야 되냐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환경 설정에 보면 모바일 알림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면 예, 자신의 휴대폰 설정, 휴대폰이 나오죠? 이쪽으로 이 메일을 전송하게 되는데 만약에 휴대폰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뭐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문자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월 50건씩 무료로 알림 문자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돈을 더 내서 저 제한사항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특히나 좋은 게 자신이 이 문자를 수신받기를 원하는 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세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체 연락처로 하게 되면 이 자신의 계정으로 이메일이 오면 무조건 모바일로 전송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태그, 특정한 그룹을 지정을 해놓고 그 그룹으로 메일이 도착하면 그 그룹에 도착한 메일만을 자신이 모바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장애 수신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으로 도착하는 메일은 저에게 알림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 수신이라는 그룹은 어떻게 만드냐? 예, 그룹이라고 하는 그 주소록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을 끄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바에 있는 주소록을 클릭해 볼게요. 자, 주소록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뭐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신이 그 주소록을 자신의 주소록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no minus reply 골뱅이 sns.amazonaws.com이라고 하는 이 주소를 이 주소록에 등록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그룹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룹 추가를 클릭해서
뭐 장애 수신이 있긴 하지만 장애 수신 2라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장애 수신 2라고 하는 이름의 그룹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룹으로 들어가서 이 그룹에다가 여러분이 수신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 송신자. 예.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걸로는 자, 여기에 있는 no-reply@sns 요거. 예. 요 주소를 바로 장애수신2의 그룹으로 등록해 놓게 되면 장애수신2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가 속해 있는 이메일 계정이 자신의 네이버 계정으로 이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수신2 그룹에 이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료 알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보죠. 자,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연락처 이동 복사에서 장애수신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이쪽으로 이 그룹에만 해당이 되겠고 복사를 하게 되면 예, 이 그룹에도 이 메일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장애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장애수신2, 장애수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추가한 것은 장애수신2입니다. 장애수신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메일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모바일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고 모바일 알림 설정에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간 후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장애 수신 2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 수신 2를 선택하고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장애 수신 2에 속해 있는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에게 발송한 메일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알려지게 전송이 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알람이 경고됐을 때, 알람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좀더 빨리 인지할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예, 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